지폐달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나? 네. 자,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 악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동을 걸 때는 자, 클러치를 꽉 안 밟으면 시동이 안 걸려. 네. 클러치 꽉 밟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살짝만 살짝만 해주고 키를 돌려주면 키를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중립 상태니까 지금 클러치에서 갈 때도 아무렇지도 않아. 브레이크도 이 주차 브레이크 잡혀있기 때문에 때도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있다 그러면 브레이크 당연히 잡고 있어야 되고 공중에 브레이크 중량이 하나는 잡고 있어야 되니까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 이 클러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놔버리면 시동이 꺼질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놓으면 안 돼.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기능을 전멸 기능을 할 때는 우리가 일가를 넣고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계속 밟고 있어야 돼. 생각 없이 놔버리면 시동이 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어 변속 전조등 방향 지시등 와이퍼 이렇게 네 가지를 기기 조작을 한번 알아봅시다. 변속도 마찬가지예요. 기어를 변속시키려면 클러치를 꽉 안 밟으면 변속이 안 돼. 안 들어가지. 클러치 뭐 살짝만 밟아도 당연히 꽉 밟아요. 클러치를 밟을 때는 앞꿈치로 밟아야지 발 아치 부분으로 밟으면 이 클러치가 끝까지 안 밟죠. 앞꿈치로 끝까지 눌러서 변속은 자 여기 3단 4단 중단이 중립 위치 지금 현재 중립 위치 이 결 따라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클러치 딱 밟고 왼쪽 붙여서 올라가면 여기 1단이에요 중립은 그냥 결 따라 내려오면 돼. 왼쪽 붙여서 내려가면 2단 중립. 자 후진을 또 드는 데 보겠어. 자 이걸 들어서 그렇지 눌러서 들어서 붙여서 올라가 후진 3단 들어가는 거 자, 2단에서 3단 자, 중립에서 올라가면 3단 이 2단 3단은 언제 쓰냐면은 이 과속 구간 과속 과제를 할 때 기어 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단 3단 2단으로 바꾸면 됩니다. 전조등 넘어갑시다. 자 전조등은 여기 레버가 있는데 두 번 돌리면 켜지는 거예요. 하나, 둘. 하향 전조등입니다. 상향등으로 전환을 하라고 할 거예요. 이거 밀어주면 돼요. 톡톡 밀어주면 상향 전조등. 자, 여기서 다시 하향등 전환 후에 끄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살짝만 안으로 당겨서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깜빡입니다. 깜빡이. 아래로 내리면 좌측이. 가지고 위로 올리면 우측 여기다 와이퍼 와이퍼는 1, 2, 3단계 네, 속도 조절이 있는데 우리는 1단계만 내려도 돼요. 1단계만 내렸다가 끄라고 지시가 나오면 2단계를 내리면 1단계 올라가면 돼요. 기기 조작을 이제 지시에 따라서 네. 한번 해볼 겁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엔진 시동 걸라고 하면 클러치 브레이크에서 키 돌리면 건졌고 변속을 할 때 이 후진이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후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지금 클러치 말고 후진 이렇게 삐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증명 오면.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그러면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이제 상향등 돌아가고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하향등 돌아와서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우측.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기 조작 4가지를 배워봤고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4가지 중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랜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출발을 해줍니다. 아시겠죠?